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님 위조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임모 씨에게 1심 판결과는 달리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은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검찰 과학에 굴하지 않는 다소 양심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지난 2014년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약 18억 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 씨는 임 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최 씨가 예금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 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짜였지요. 해당 수표 역시도 안 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고 또 임 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은수는 수표에 대해서 사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임 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면서 최은순을 상대로 18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을 했고 최은순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은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수표와 유조된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은순이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임씨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 씨의 말만 믿고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 조치 없이 이를 안 씨에게 교부해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그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라면서 다만 최은순이 배상할 금액을 임 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하면서 4억 9천만 원을 배상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18억 원의 배상을 다 받아낼 수 없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민사재판에서 최은순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다른 재판보다는 다소 유의미한 판결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도 여론을 의식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모든 재판이 최은순의 승소로 판결이 난다라면 수많은 비판이 따를 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날 장모에 대해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 참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죠. 윤석열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 검찰, 경찰,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국민을 의심병 걸리게 만드는 사람들, 스트레스로 질병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의심 당연한 것이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을 했지만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이제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술 먹을 때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나 싶습니다. 평상시에 윤석열의 모습이 아닌 술잔 앞에 선 이 윤석열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전 정권 탓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더러 전 정권 탓을 하지 말자고 주문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본인에게 마법을 거는 모양 같습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침을 뱉는 그러한 모양새지요. 그러면서 을지 연습 기간인 만큼 술을 하지 못한다. 술 마신 것이나 똑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포도 좀 풀자라는 이야기도 건넸다고 합니다. 을지 연습이라서 술을 못 마신다니 참 윤석열답지 않은 모습이죠. 저렇게 앞에서는 안 마시는 척하고 카메라 뒤에 가서는 또 수백만원짜리 이상 회포를 푸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눈치들이 빨라져서 잘하는 척, 안 하는 척하는 연출을 아주 잘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며칠이나 갈까요? 조만간 또 한 번 일이 터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한편 대법원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두구육, 철면피, 파렴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준석이 윤석열의 내부 총질 문자에 양두구육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모욕죄가 안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에서 이 사장에 대한 비판하는 과정에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구구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공인이라면 비판 내용이 다소 붉게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아주 극히 정상적인 판결이죠. 공인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수위가 높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표현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모욕이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행동 이제 작작하시고 그동안 벌인 위법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합당한 처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본인 말처럼 5년짜리가 겁이 없어도 너무 겁대가리 없는 듯한데 이대로 가면 5년은커녕 2년도 채 못 채울 것입니다. 어제 뉴스버스 기사에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를 대선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다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소환 조사를 하고 범죄 여부 밝혀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법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한동훈의 검찰에게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밖에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호박계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방해하면 그때는 정말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앞서 MBC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정부를 견제할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지요.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승리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느껴진다. 도와줄 일보다는 막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소위 견제와 협력 둘 중에서 협력할 사안들은 거의 없고 견제할 사안들만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겠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꼭 막도록 하겠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든든하죠? 이재명은 정확하게 현 정세를 꿰뚫고 있습니다. 주어진 그 국회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윤석열의 독주와 퇴행 꼭 막아주십시오. 그 길에 우리 시민들이 늘 함께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따를 것입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